은천 최남숙 작가. 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다. 현대 창작 민화에서도 반드시 그 정신만은 담아내야 한다. 또한 민화가 갖는 자유로움 속에 나타나는 해악은 보는 이를 웃음짓게 한다. 그런 민화의 특징들은 내게 큰 매력을 다가왔다. 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의 행복을 작품에 담아보고자 했다. 그게 가족 시리즈이다. 우리 집 식구는 4명이다. 그래서 4마리의 호랑이 가족을 그렸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또한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닐까.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형태든 가족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기에 그 의미가 매우 소중하다. 요즘 새로 그리는 개춘기 시리즈는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공원을 거닐며 보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분들이 많다. 특히 어르신이 그렇다. 그런 반려견들은 그분들의 살가운 친구이자 가족이다. 가족이란 그 구성원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하기에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이며 가족이란 너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우리라서 행복한 것. 나는 오늘도 민화의 마음을 담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번 그 남성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성함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넓은 전시관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제 그림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품들은 다 민화의 계열에 속하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어떤 민화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저는 창작 민화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제 그림은 창작 민화고요. 제 그림 주제는 가족을 주제로 그리고 있어요. 예, 호랑이 네 마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네 마리는 이제,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 그리고 아들 둘이에요. 저희 가족을 이제 모델로 해서 이 작품을 그렸거든요. 이 작품은 가족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작품에 담고자 하였고, 또 민화에서 이제 민화를 그리는 옛날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민화를 선물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했는데 이 그림은 이제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기서 보면은 십장생을 이제 소재로 많이 그렸거든요. 뭐 소나무라든지 그리고 또 목단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십장생에서는 이제 오래 사는 거, 장수. 그리고 목단 같은 거는 이제 뭐 가족이 뭐 행복하고 이제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뭐 한마디 말하면 뭐 다 그거죠. 뭐 장수하고 다 이렇게 옛날에는 또 뭐 자손을 많이 이제 번창하는 것도 복이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담았습니다. 그림 현대적으로. 예. 그러면 호랑이는 예. 가족을 의미하지만 원래 호랑이도 민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호랑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호랑이거든요. 이제 용맹스럽고 또 굉장히 강하고 강인하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제 민족을 상징하는 이제 호랑이인데, 이제 민화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호랑이가 강하지만, 또 평화롭게, 예, 약한 좀 뭐, 까치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동물들하고,
어떤 야구강생이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서로 화목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미나는. 예.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봉 물고 온답니다. 근데 왜 제목이 그렇게 됐냐면은, 복숭아의 이제 복이요. 복을 상징해요,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물고기, 저 물고기가 이제 많은 물고기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사,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사람들한테 물고,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복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나눠주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복숭아의 복자에다가 물고 온다, 물고기.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학 두 마리가 또, 부부의 사랑, 그리고 밑에 또 자동차, 부기, 예, 부기를 상징하고, 또 집들, 이런 집들은 이제 가족의 행복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그냥 세상의 그림에 이제 담고자 했죠. 예. 여기 그림은 좀 색다른데 어떤 내용들이죠? 예, 이거는 제목이 와이파이인데요. 여기 이 모양이 와이파이 모양이잖아요. 이제 옛날 문자도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현대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와이파이가, 정보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까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요새는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막 공유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좋은 정보, 기쁜 정보, 그런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까치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런 기쁜 소식들을 이런 여러 매체나 인터넷이나 여러 뭐 이렇게 SM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지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이렇게 거기서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고 지식도 전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 민화를 그리는 그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 민화 옛날에는 뭐 분채라든지 석채라든지 이제 뭐 그런 많은 재료들을 옛날에 썼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어떤 재료가 어떤 이제 많은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쓰지를 못했지만, 요새는 재료가 현대미나는 굉장히 다양해요, 재료가. 그래서 현대에는 뭐 어떤 재료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재료든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거를 이제 재료를 갖고 화폭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주로 어떤 재료를 써요? 저는 분채도 쓰고, 그리고 호분을 주로 많이 써요. 이게 밑에 다 호분이 다 깔려 있어요. 먼저 호분을 다 깔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분채도 쓰고, 뭐, 때로는 아크릴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채를 쓴 거고, 예. 또 제목은 그릇이고요. 왜 그릇이라고 그랬냐면요. 저거는 이렇게,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다 각기 모양과 쓰임에 따라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기 다르게 만든 많은 그릇들이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무슨 주님을 기다리듯이 좀 아름다운 것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이제 그릇들.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꿈도 다르고, 그런 그릇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미하죠, 저 그릇이 하나하나. 네, 저 그릇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사는 모습을 저 화면 안에 다 담아보고.